안녕하세요, 미스터진다 뉴차고 이건입니다. 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 급 들어와요.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어, 시장은 일단 올라갑니다. 네. 코스피도 4거래일 어. 그리고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갔는데 yeah. 이게 좀 아쉬워요. 기분 나빠요. 네. 왜 기분 나쁘냐? 아니 뉴욕 증시는 꼭대기에서 2% 막 1% 막 올라가는데. 그렇죠. 우리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이거예요. 오늘 1%도 못 올렸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깨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동시호가 구간 지나고 오늘 결국 하락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운 빠지게요. 자, 그래서 예. 지수가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어도 아직까지 뭐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니 제약바이오 멍하니 올라가는 거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머나,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수많은 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7점 매매 최고수 모셔야 되겠죠? 네,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뭔가 예,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악해 요새 쓸쓸하네요. 그렇군요. 월달이라 그런지. 알겠습니다. 예. 아, 쓸쓸하다고 하시니까 가을로 넘어가죠. 아, 가을이라서. 그렇죠. 예, 가을도 가을이고 예. 요즘에 야구가 잘 안 풀리나요? 야구 기아가 우승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좀 더 활기차게 두 시간 같이 채워드릴게요. 네. 함께해 주세요, 전문가님. 확실히 유창호 앵커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대화 좀 나눠보고요, 전문가님. 자, 그럼 일단은 미스터 진단, 우리 참여 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스터 진단에 참여한다는 뭐 자격 요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해서 넘겨야 되는 정보도 있죠? 그렇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피하지 않고 전부 다 받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스터 진단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예. 잠깐 영상 돌아가는 동안에 아우 이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어떤 거요? 아, 기아가 예. 이겼어요? 아, 그러게 안타깝죠. 아, 그것 때문에 전문가님 영향을 좀 받으신 게 아닌가? 아니, 혹시 맞나요, 전문가님? 비슷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네네, 전문가님. 가을 야구가 아, 예. 기아 타이거스 좋아하니까 한화 이글스가 거의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낙이 없어요. 그렇군요. 아니, 힘이 쭉 빠지네 진짜 저도. 네. 표정에서 참 너무 저희는 스포츠 전문 채널이 아니고 네. 네. 주식 전문 채널입니다. 예. 어, 상당히 스포츠에 제가 야구를 아예 모르는데 네. 조금씩 알아가게 돼서 이것도 재밌어요. 아, 우리 유창호 앵커는 예. 무거운 거 이렇게 계속 치는 거 빼고는 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어, 이제 슬슬 야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전문가님이 전문가 이게 좋아하시는데 좀 한화라도 드립다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한번 노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또 유튜브 채팅창도 노크를 해볼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슬쩍 보겠습니다. 와, 어, 벌써 1000분 넘었어요? 어, 그러네요. 어, 1100명 들어오셨습니다. 어, 기아가 나빠요. 네. 라고 써있어요. 아이고. 어, 달토끼님, 가을 야구 좋네요. 예, W55님께서는요, 은근 귀여우심. 아,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 계속 보다 보면 계속 귀여우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아린님 오셨고요. 정환님, 은영님까지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눈에 띄는 분들도 꽤 제법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들도 계속 올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제약바이오, 또 반도체, 쓱쓱쓱 보는데 헬스케어 이렇게 또 어, 에코프로 BM입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거 중심으로 올려주시는데 오늘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번 한 주는 정말 뭐 짧았잖아요. 짧았죠. 어제 오늘 딱 이틀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틀 일했는데 왜 5일 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맞는지 뭔가 무거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헤매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종목 진단 남겨주시죠. 그러게요. 자, 그러면 저희도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신현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가온전선이요. 아, 전선 좀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프라. 자, 네. 가온전선, 뭐, 올해 상반기는 전선, 전력설비, 대단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도 또 한 번 더 전력설비에 대한 부분이 또 부각됐었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매수 가격과 비중일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4만 450원에 15%입니다. 4만 400원대 15%. 그럼 이거 매수하신 지는 몇 달 좀 되셨나요? 네네. 됐죠? 네, 좀 상당히 됐죠. 그래도 예. 오늘 좀 많이 회복했어요. 아, 정말 그 매수하고 매수하자마자 바로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그래요. 이게 앞자리 2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바닥인 네. 줄 알고 딱 들어가셨다가. 그렇습니다. 네. 사실 매수하셨던 네.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가격대인데 거기서 단기간에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반등이 살금살금 들어오거든요. 근데 또 윗골이 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특히 네. 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 지금 걱정되는 포인트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뭐 재룡전기랑 네. 일진영이랑도 좀 잘 가는데 맞아요. 네. 예, 가온전선은 안 가서 이 상대적인 네, 박탈감 맞아요. 예, 예. 사실 가온전선이 갈 때는 정말 제일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또...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온전선 요거 그냥 이대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네. 네. 자, 그럼 이종호 전문가님, 전력설비 뭐 이쪽에 대해서 그전에 너무 높았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는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자, 가온전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초보자인데 시청자님 내가 또 한 두 가지 이 종보기가 전화하면 두 가지 물어보는 거 아세요? 네네. 시청자님이 이 주식을 산 타이밍이 안 좋은 거고 이거 사고 나서 빠졌어도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억울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저기 뭐야 대화하는 거 듣느냐고 그걸 못 들었는데 단기 중기 대응법을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매수가까지 올라가나 이런 거 궁금하신 거예요?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예. 제가 왜냐면 다른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재룡전기하고 막 일진영이 같은 것도 많이 더 잘 가는데 야만 더 못 가서 또 그래갖고 좀 속도 상하고요. 또 제가 이게 4만 450원 샀는데 이게 정말 조금 그래도 한 4만 5천 원대라도 4만 원 조금 제 본전까지라도 올란가 아니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재룡전기하고 걔네들 올라가는 걸 왜 신경 써요?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가온이하고 가온전선을 나는 보통 가온이라고 하는데 가온이하고 재룡이하고는 급이 그 저기 노는 물이 다르고 움직이는 패턴도 달라요. 근데 일단 내가 시청자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매수한 타이밍에서 장이 폭락했고 15%밖에 안 들어갔는데 혹시 한 5% 10% 더 살 수 있는 돈이 있으세요? 네. 더 사야지 이걸 왜 안 샀냐 요 얘기 하는 거고 예. 자, 두 번째. 이 주식은 내가 시청자 2800, 원래 나 오늘 되게 평범하게 가려고 했는데, 메인 PD가 전문가님은 평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범할 수가 없다라고 해갖고, 갑자기 이 생각 나네.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건 시청자님 생각처럼 이 4만 5천 원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이 폭락을 할 때 본인이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시장이 폭락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주식이 잘 가는 걸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가끔가다 그 얘기해요. 우리 시청자님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명품이 그 명품에 자부심이 없으면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명품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갖고 있어 보인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좋은 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런 주식이에요, 이거 가온이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최소 4만 5천 원. 그다음에 시청자님이 만약에 그런 거 말고 이 가온이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하면은 이거 앞자리 두 개 바뀝니다.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4만 원에 사가지고 5만 원까지 가면 되게 좋을 거래요 아마. 그 향후에 5만 원도 갈 수 있는 주식 지금 빌빌거린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가지 갔어요. 최소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 그럼 조금 더 살까요? 당장 더 사도 되고 내가 네. 3일 전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토마토 애청자가 아니고 이종복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좋은 주식 갖고 돈 벌면 안 되는데 내가 한 사나흘 전서부터 전력 설비 좋게 얘기했고 지난주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시장 전략도 권장 포트가 전력 설비 있잖아요. 여기 전력 설비 늦은 감은 있으나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는 사지 마시고 비리비리 거릴 때 사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최소 4만 5천 원 갑니다. 조금 운 좋으면 5만 원도 갈 수 있고 더 잘 가면은 5만 5천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길게 안 가도 돼요. 연말까지 가면 가요. 아마 이 정도면은 지난주 삼성 SDI 진단 받으신 분보다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오늘 로또 복권 당첨된 거예요. 끝! 와, 소장님, 이거 다른 종목 잘 간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대로 고유에 예.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수현이!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당하는 그 패턴 아닙니까? 아, 진짜 왜 내 것만 안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 종목 진단 하다 보면요.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네. 보통 어떤 경우냐면, 투자를 어떤 종목을 신중히 골라서 해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이 너무 잘 가고 내 거 안 갑니다. 가평업종에서. 어떡하지 하다가? 바꿔 타요. 바통 터치가 일어나죠. 그럼 핀다. 갑자기 내가 산 거 막 무너지고 이렇게 돼요. 아, 진짜 열받아 그러면. 아, 이런 열받는 얘기 그만해야 되겠어요. 전문가님이 빨리 달래요. 들어와, 들어와. 자, 두 번째 그럼 종목 갈게요. 네. 베이스님께서 이름은 처음인데, 자 비만약 쪽이죠. 동아 ST입니다. 오. 아 근데 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20%를 담고 계세요. 비중 꽤 되죠. 근데 7만 5천 원인데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고. 어, 그러네요. 이게 한번 올랐을 때 사시고 나서 한번 뚝 한번 떨어졌다 다시 회복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제 오늘 뭐 오르긴 있지만 뭐 그렇게 굉장히 잘 오르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짧게 그리고 중기까지 좀 궁금해하시고 목표가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비만 치료제 쪽에 또 한 축인 동아 ST 어느 정도의 전략으로 목표가를 잡을까요? 아, 이것도 오늘 또 평범하게 가려고 했는데 또 나를 가만히 안 냅두네. 이분 내가 봤을 때 이거 그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 좋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날라가가지고 한미약품 그 다음에 동아ST 그 다음에 녹십장과 대웅제약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 녹십장이겠다. 그래 이 한미약품 동아ST 녹십장일 거예요. 이거 신해한수에서 이런 거 관심 가지라고 했는데 다른 거 다 기똥차게 가는데 아까 유창호 앵커가 얘기한 거 비슷하게 동아ST만 안 간다. 이러기 딱 좋은 주식이잖아요. 이게 그죠? 시청자분. 이거 물어본 사람 아마 역시 이종복 전문가는 관심법을 쓰시는구나 아마 속으로 느낄 텐데 내가 일반인들 너무나 잘 알죠. 대신 여기서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지난주 미스터 진단 20종목 진단해 줄 때 제약주가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바이넥스, 뭐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S 그 뭐죠, 여러분? 그거? 그 유한양행하고 같이 가는 거. 이거 ST팜. 오늘 날랐잖아요. 이거 그냥 당장 사도 된다라고 막 그랬던 주식이잖아요. 얘기해 줄게요. 똥아 ST. 쟤들과 견줄 수 있는 주식이에요, 이거. 근데 이 주식이 왜 안 늦는 거냐? 왠지 모르게 쟤들하고는 거래량 패턴이 다르죠? 얘들은 지금 거래가 잘 실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로 HK 들어가고 한글로 이노엔 들어가는 주식도 지금 기똥차게 갑니다. 이렇게. 얘들 거래를 보면 이쪽에 거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만 여기서 거래가 안 들어오죠? 왜 그럴까요? 이거 나중에 더 세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 주식은 시작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아직 그 바닥 탈출도 못한 거예요.
아,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 갖고는 내가 평범하게 가야지. 내가 특출나게 가려면 유한양행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한 마리 잡아도 9만 원 갑니다. 이 말 듣고 추종하고 싶은 사람 해도 돼요. 이거 악의 구렁텅이를 얼마 전에 넘어간 거예요. 이거 최소 몇 년간 우상향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야, 이거 우와. 그냥 갖고 계시면 되네요. 말투만 들었을 때는 네. 그저 그런 느낌인 것 같았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이 주식 자체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 그래요.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 그냥 구름 터기를 넘어갔다잖아요, 지금. 10만 5천 원 사셨는데 9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네. 하니까 야, 이건 뭐 그냥 편하게 들고 가시면서 9만 원 딱 근처 갔었을 때 한번 또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만약 동화에스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와, 어느새 1,600명이 모여주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아주 순조롭게 걸러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냥 오늘 평범하게 가고 싶다니까 또 전투력 생기게 또 하시네, 또. 그쵸. 빨리 그럼 3,000명 만들든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와. 여러분. 지금 미국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 복귀했는데 우리나라 왜 못 복귀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시청자 2,750을 못 채우잖아, 맨날. 아. 지금 3,500을 채워도 지금 현찬을 팔에 지금.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3,500을 채워도 모자란데 지금 3,000이 안 오고 있으니. 아쉽죠. 아, 근데 아쉽죠. 이게 예. 말씀하신 바가 비단 지금 왜 지금 여기 채팅창만 이래 이게 아니라 아,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더 돌아와야 될 텐데 이런 의미가 아니실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들 또 실망도 하셨고 그러니까요.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또 네. 이럴 때 또 기회를 또 찾아보면 있단 말이죠.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또 진단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음 예. 종목 가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들어와요. 네, 사랑합니다. 신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을 저희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에코엔드림 네? 32,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32,000원에 10%요? 네네. 요 가격이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한 달쯤 됐어요. 한 달쯤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에코엔드림이 사실 이번 초였죠? 올 초? 그때 대단한 큰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아, 7만원대까지 갔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그렇지만, 2만원대까지도 내려갔다 왔거든요. 아, 이게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새 조금씩 올라가더니, 이제 앞자리가 4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에코엔드림, 일단은 매수가보다 확실히 위에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저기, 매도가가 궁금한 건데요. 사실은 네. 제가 이 종목을, 많이 손해본 거를 이 종목으로 바꿔찼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가 매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힘을 모으시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종목이 있는데 그걸 이 종목으로 이렇게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조금 난 걸로는 만족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럼 좀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님, 에코엔 드림입니다. 예전에 우리 미스터 진단에서도 몇 번 다뤘던 종목인데, 그랬죠. 그때는 참 큰 수익을 안겨뒀던 종목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에코엔 드림,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기대감 더 많이 가져봐도 될까요? 되죠. 아까 첫 번째 가온이, 아까 어떤 시청자분 가온이 질문하신 분이 가온이로 얘기하면 에코엔 드림 여기서 이렇게 모양 만들고 있잖아요. 가온이가 여기 어디쯤 위치하고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코는 그걸 뛰어넘었고 그 큰 그림을 이거는 완벽하게 삼각형을 지금 넘어갔거든요. 혹시 시청자님 기술적 분석 좀 잘 알아들으십니까? 아니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전문가님 오케이.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간에 한 10% 정도 조정 나올 수 있는 거 견디실 수 있어요? 예, 예. 더 추가 매수할 생각도 있어요. 오,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주면, 여기 이토마토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 에코엔드림이 7만원까지 올라가기 전에, 여기 박살나가지고, 여기서 한 작년 10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여기서 참 개털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중소형주들 중에는 에코앤드림의 여기 정도 위치에 있는 주식이 내 눈에는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초성 힌트 하나 주면은 그 초성이 히읗자 들어가는 2차 전지인데 기술자가 들어가고 막 이런 주식이 만약에 CB 관련한 이슈만 없었으면 그거 진짜 내가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주식인데 그거 빼고 에코앤드림은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특이하게 회사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눈에 보이는 주식이라 내가 조금 저기 하는데 어차피 뭐 회사가 자기네 그 회사 홍보하고 그러는 거 뭐 열심히 하면 좋죠. 그래서 에코앤드림은 보기 드물게 이 전구체 쪽에서는 진짜 이 물건을 많이 팔고 공장 증설도 많이 하고 어쨌든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모양이 먼저 만들어진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최근에는 거래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 기술적으로 그냥 이 추세대로 가면은 한 4만 5천 원대까지는 가볍게 갈 수 있고요. 여기쯤에서 이제 아마 주가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만약에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가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5자에서 5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주식이에요. 이거 이 종목이도. 그러니까 시청자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길게 놓고 가보면 결국은 5만 5천 원대까지도 갈 주식이 최종적으로 목적지 대신 중간에 한 4만 5천 원 언저리까지 간 다음에 흔들릴 수도 있고 바로 여기서 에너지를 약간 모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모을 때 약간 주가가 밀린다 이쪽으로 한 3만 6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에 3만 5천 원대로 밀려 내려와주면 땡큐베리머치 익스큐스미 추가 매수 이 정도 주식이면 20에서 30%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5자에서 5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전략 잡고 가면 소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수익 충분히 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다가 4만 5천 원 부근에서 조금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쵸. 그때는 오히려 3만 5천 원, 6천 원 이렇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 그렇죠. 그 뒤에는 앞자리 5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익 네. 이번에 많이 보시고 손실 많이 하시고요. 다른 종목도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셔리!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저는 전화 받을 때마다 이게 좋아요. 마지막에 목소리 톤 바뀌는 거. 그리고 뭔가, 이 자세히 됐다 보니까 뭔가 그 경직되어 있던 부분들도 그렇죠. 살짝 풀리면서 마음이. 맞아요. 아, 진짜, 여러 명 구합니다. 네. 정말 티 내야 돼요, 이런 거. 전화 연결을 해 봤을 때 비로소, 네. 아, 이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구나 하는 게 확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자, 네. 이 프로그램 하면서 사랑합니다를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진짜 네.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족한테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이 많아집니다. 아, 그러죠. 전문가님 좋은 얘기는 조금만 더 할게요. 사랑한다는 얘기니까. 팔이 뭔가 저리신 건가요? 아,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하는 마음 계속 갖고서 사랑 넘치게 또 수익도 넘치게 다른 종목 또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리기리 님께서 네, SK, SK, 뭘 것 같아? 이터닉스. 이터닉스. 네. 아, 반도체가, 헷갈려요. 반도체가 아니에요. 이거 신재생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2만 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안 좋았어요. 아, 요즘에 분위기 좀 타나 싶다가 이거에 또 흔들리네요. 네, 요즘,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 좀 같이 좀 더 올라가지고 이래야 좀 기분 좋은데.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고요. 이분께서는 이 비중 갖고서 한 중장기 보신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네. 뭐, 내년까지 보시는, 내년 초까지 보시는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신재생 쪽이면 또 미국 대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진단 한번 들어갔는데, 이거 설마 상한가 친 건가요? 그죠? 이거 얼마 전에 해줬던 거고, 기가 막힌 패턴, 기가 막힌 종목 얘기해준 건데, 이 주식의 단점은 신규 상장 등록 주식.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건 진행자도 얘기 들어왔듯이 내가 이거 되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 신규주는 보통 3개월, 6개월째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났는데 물량이 안 터졌고 오히려 이게 이제 그때 그거일 것 같아요. 그 해리스 쪽 후보자 지지율 높다라고 해서 아마 매수세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 외국인 이것도 안 잡히고 만약에 이분이 초보자가 아니고 아니 전문가님 나는 이거 그냥 공모 물량 들어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좋은 거라고 저기 하면 갖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말리죠. 당연히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주식은 도 아니면 모 주식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물량 나오고 막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가지고 다만 기술적 패턴으로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쪽이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2만 2천 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주식은 맞거든요. 기술적으로. 내가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런 신규 상장 등록 주식이라는 거 요런 거 좀 알고 주가가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뭐 16,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도 밀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간다면 이거 25,000원 돌파 시도까지는 나도 오케이.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누차 얘기지만 우리는 신규 주식은 진단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공모가보다는 밀려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좋게 얘기하자면은 공모가보다 위에 있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좋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이게 나의 원칙이에요, 원칙. 요거를 좀 참고하시고 누군가가 이 주식을 신재생으로 어쨌든 시세 부침을 한다라고 보면 이거 신고가 돌파 기대감 있는 주식이고. 이종복도 개인적으로 지금 눈여겨는 보거든요. 대신 이제 나는 물량이 쏟아지기를 기다리는 건데 어쨌든 좋은 주식이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25,000원대로 갈 확률은 있으니까 이쪽에 왔을 때 대응을 좀 잘 하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SK 이터닉스 수급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박스권의 그런 움직임, 그 다음에 25,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좀 수익 잘 내고, 많이는 아니네요. 어쨌든 네. 수익을 내오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스터 진단 1부 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반이 조금 넘었거든요. 네. 와, 지금 벌써 2,000분 가까이 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기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뭐 종용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 와, 막 5,000 만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 이거 슬슬 이게 이상하게 전투력이 생깁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사실 연휴 끝나고 왔고, 이번 해야 주는 또 상처내야 되나요? 약간, 아, 진짜. 될 것 같죠? 네,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3조 될 것 같으니까 왠지 3조대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제가 먼저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전문가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이번 주는 뭐 몸풀이 정도 그렇죠. 다음 주에 시장 조금 더 살아나고 그렇죠. 더 좋은 정보들 눈에 띄고 여러분 수익도 챙겨갈 기회들이 보이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확연하게 또 새로운 기록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기대도 해요. 이번 주에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50BP 내려버려가지고 네. 나오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자 그러면 저희도 빨리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좀... 빨리 할게요. 아 PD님 알겠습니다. 빨리 예.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원순 정님의 종목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6,200원이고요 20%입니다. 이 종목이요 지난해 초에는 순식간에 거의 7배를 갔던 종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려놓고 나서 그리고 고점이 지난 9월에 또 고점 부분까지 갔다가요.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반응이 또 슬슬 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아직도 그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이 5,200원대인데 매수를 최근에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셀바스 AI 아니고 헬스케어입니다. 자, 단기 중기 진단 요청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유, 하여튼간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이 그러지가 않기를 바랄게요. 이거 질문한 분. 이거 최근에 8월 달에 이 정수리에서 매수했다면 진짜 반성 많이 하세요. 이 주식을 6,200원에 살 수, 이걸 어떻게 6,200원에 사죠? 여기서 샀으면 이분은 진짜 운 좋은 사람이고, 더 옛날에, 한 연초나 좀 됐어요, 전문가님. 그러면 내가 이분 제대로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추격 매수한 사람이면 그대 운 좋은 줄 아세요? 라고 얘기하고 갈게요. 이 주식이 바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강조하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식이거든요. 이 주식이 최근에 반도체든 뭐든 좌우당간 로봇이든 AI든 죄다 여기와 같이 그냥 폐허가 돼가지고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위치에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그걸 지나쳐서 코레가 실려있어요. 이 보면 헬스케어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약주 기가 막히게 가고 바이오도 생명공학 같은 거 기가 막히게 가잖아요. 의료 헬스케어 쪽이잖아요. 이게 미국 대통령 후보자 수혜주의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의료대란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이 의료 쪽은 잘 봐야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뭘 하는 걸로 나는 보입니다. 이건 순전히 나의 능력이고 내 의견이에요. 이런 주식은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대들 때문에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고 이쪽에서 물려있는 사람들 이거 떨궈져 나가라고 지금 오바이트 쏠리게 흔들어대는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눈 딱 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8,000원까지 갖고 가세요. 문제 있습니까? 와, 아주 뭐 심플하게 그것도 강렬하게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눈 딱 감고 그냥 8,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거래요. 지금 5,000원인데 앞자리 6, 7, 8 세 번 바뀔 때까지도 기다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자리가 바뀐다라는 건 사실 이제 투자해보시면 아주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특히 만 원 단위로 가면 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바뀌는 앞을 얘기해 주시니까 네? 아, 내가 어디까지 투자하면 되겠구나. 아, 믿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예. 네, 전문가님. 아, 근데 오늘 되게 평범하게 가는 건데 좀 평범하긴 평범하죠? 아니요. 전문가님이 제일 할 수 없는 게 평범함이에요. 평범함은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전문가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전문가님이 정말 퍼포먼스가 대단하신 분이고, 네. 다 좋지만 네. 평범한 거는 연출이 안 된다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 정도 못하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오늘 뭐 공약 거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가볍게 가시죠. 입니다. 아, 오늘 아직은 안 가나?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야구가 우리 저 전문가님한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시간인 네. 것 같아요, 오늘. 아, 저희가 뭐 더 설득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전문가님께서 이 한 번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시거든요. 사실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 뭐 일단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말씀드렸는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네. 다 좋았는데요. 종목 진단 내용도 다 좋았는데 매수하는 타이밍은 신중하셔야 된다. 이거 너무 높게 쫙 올라갔을 때 따라가면 쉽지는 않다는 점 하나 교훈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만 되는 것 같아요. 종목 선택은 굉장히 잘하세요. 네. 아, 근데 뭐 들어가는 게 타이밍이 아쉬워요. 네. 우리 다 온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초록지구맘님께서 굉장히 뭔가 예. 환경 친화적인 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아, 종목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맥락이 딱딱 맞네요. 네. 네. 자, 10년 장기 보유 할 생각이고. 아, 보유하신 게 아니고. 아니고. 아. 20%를 담을 예정이다. 네, 아, 다 예정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요. 아, 이제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전략으로 네. 가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화면에 나갔지만 최근에 아주 상승세 가팔랐어요. 이제 슬슬 뭔가 오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로만 봤었을 때 음봉은 약간 숨 고르기 아닌가 또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37만 5천 원에서 이제 조금 더 길게 보신다고 합니다. 과연 들어가도 될지. 20%까지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분할로 갈지 아니면 한 방에 갈지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 자세한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매수 시그널이 이게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간 게 이날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하나 이틀 사흘 나흘 전. 그죠? 저기서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갔어요. 이게 만약에 저 당시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갈 때 거래량이 거의 2000에서 2500K가 터졌으면 이거 아마 그냥 쐈을 수도 있는 주식이거든요. 이분은 뭐 10년 보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뭘 10년을 보고 들어가요? 포스코홀딩스는 단가를 초보자가 단가를 36만 원에서 35만 5천 원으로 맞추는 건 쉽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종합이 330으로 와야 되니까 아니면은 외국인 뭐 뭐가 허이 그 헬로 모간 스탠리 디스 이스 이 종목 이것도 한번 매도 레포트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라고 얘기하면 또 진짜 쓰면 안 되니까 내가 이토마토 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하락할 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타이밍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20% 들어가는 주식이 아니고 포스코홀딩스는 30에서 50%를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고 특별하게 이거 말이 씨가 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만약에 꺾이면 내가 수정은 시켜줄 테니까 그런 일은 벌어질 확률은 떨어지고요. 포스코홀딩스는 42만 5천 원 내서 45만 원 사이가 기술적으로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벌써 이거 나는 기본 50만 원의 목표가를 준 주식이니까 그리고 이거 오래 안 걸립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래 내가 4분기를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나는 파이팅 있게 가려고 요번 주는 천천히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야 뭐 준비 다 끝나 있으니까 이제 돈 벌어야죠. 미국 금리 인하 시작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거시기 하지만 내가 이따가 다음 주 전략 얘기하는 거 잘 참고하되 삼성전자가 빌빌거리는 게 오히려 다른 주식에 지금 반사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줬어요. 자, 포스코홀딩스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줬는데 이걸 그냥 아예 그냥 5분 동안 신의 한 수에서 다 읽어줄까? 들어보세요. 포스코홀딩스는 2000여일 동안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3630여일 하락한 주식인 거예요. 10년을 하락하고 이 10년의 하락 추세를 여기서 벗긴 거예요, 여러분. 작년도에. 그래서 내가 이 포스코홀딩스가 10년의 하락 추세를 넘기고 한 차례 급등했다가 눌려가지고 10년 장기 투자 보고 이제 주식할 때 됐다라고 도그 거품을 온 게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게 10년 동안 야곱야곱 올라갔어야 되는데 7개월 만에 10년 빠진 걸 7개월 만에 올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10년 동안 빠지고 7개월 만에 10년 빠진 걸 다 올려버렸으니 1년도 아니고 너무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건데 때마침 쉬는 타이밍에 2차 전지가 열날이 까였잖아요.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준 거고 10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이 주식을 쓸어 담아야 되는 거고 이거 최소 30에서 50%를 사야 되는 주식이라니까요. 대신 반대로 앞으로 2000여일 동안 상승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1억 원도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하게 가면 안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포처럼 포철답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결론, 나는 포철에 대한 내 어떤 기준은 끝났다. 이제 완벽하게 매수 시그널이 뜬 주식이고 지금까지는 자고 일어나면 하락한 날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으로는 자고 일어나면 올라갈 날이 많을 주식으로 바뀌어 있다. 가장 완벽한 기술적 포인트는 36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거기서 뭐 15,000원 정도밖에 더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뭐 기본 50만 원 본다는데 대충 사갖고 그냥 가져가세요. 다만 4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 언저리에서는 조금 끌탕거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거 그냥 못 받고 그냥 가서 최소한 45만 원 이상 50만 원은 일단 보고 한번 투자해봐라. 끝!
네, 계획 다 세워드렸습니다. 네. 자, 포스코 홀딩스 매수 신호 제대로 보신 거고요. 그리고 원래 36만 원이 베스트인데 그거보다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42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 약간의 변동성을 주의하고면서 목표가 50만 원까지 20%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큰 종목이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실제로 이 포켓님께서는 3년 동안 보유를 하셨다고 하네요. 아, 그러시군요. 자, 앞으로도 이제 보유하시면서 1년간은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바로 좀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전화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바로 받아볼게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유한양행이요. 와, 그 유명한 유한양행. 이야, 유한양행 일단 축하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일단 무조건 수익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은요? 예, 12만원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50%. 와, 와. 아니, 총장님. 아, 승부사 기질이 있으신데요. 12만 원에 50%면 이거 사실 매수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게요. 예, 예. 며칠 전에 샀어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장중에 신바람 나셨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근데... 신고가를 찍고 조정받더니 한 번에 또 신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 비중, 아, 그 매도 시점이. 네. 예, 어디쯤이 될지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러게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많이 올라갔고. 50%가 되니까. 맞아요. 비중 부담되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아,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 지금 예. 딱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자, 유한양에 앞으로 더 웃을 수 있으려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유한양행입니다. 우리 뭐 유한양행 이렇게 바짝 움직이기 훨씬 이전부터 이거 봐야 된다 몇 번을 말했습니까? 자, 요즘에 뭐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하거든요. 유한양행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 내가 두 가지 혹시 이토마토 텔레비 열심히 보십니까?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12만 원이면 내가 그 9월 10일 날 유한양행 눌림목 예쁘다라고 하면서 11만 9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쯤 정도에서 이거 한번 기준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 가격이거든요. 지금 혹시 이거 듣고 산 건 아니죠? 아니요. 그 타이밍에 산 거예요. 어, 그래요? 예, 예. 근데 나는 50% 들어가면 한마디 하는데 딱 두 가지만 물어본다고 했는데 물어볼 게 없을 것 같네요. 기술적으로 이 주식은 내가 이거 10만 원 아래 했을 때도 삼성전자만큼 좋게 얘기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랬던 주식인데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목표가는 1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냐면 일단 16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 하면 20%만 남겨놓고 나는 익절을 하라고 하고 그 나머지 20%가 이제 유한양행은 이게 고삐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좋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포스코 퓨처라는 주식 그 작년 1월 달에 1, 2, 3, 4, 5로 하면서 30만 원 넘어가는 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라고 얘기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그런 거? 예, 예. 그걸 들었다고요? 예. 오, 먹을 수 있는 자격 있네. 유한양행이 포스코 퓨처예요. 이건 다른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되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알테오젠도 내가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알테오젠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라서 내가 빼버린 거고 나는 유한양행이죠. 제약주에 삼성바이오를 따라갈 만한 제약주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딱 그런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1, 2, 3, 4, 5가 반복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슈팅이 걸려버린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파가 이렇게 파동이 크단 얘기는 한 번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만 원 아래에서 모양을 만들다가 중심이 8만 원이니까 8만 원을 더해주면 16만 원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빼내는 목표치고 그러면 16만 원대를 봤다라는 자체는 20만 원을 넘어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50%를 가지고 20만 원을 가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고 특히 이 종목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20%, 25% 원칙, 절반 매도 원칙으로 딱 이렇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기술적 분석 불가. 내가 재료용이 저기 6, 7월 달에 날아갈 때 기술적 분석 불가라고 얘기했던 게 재료용이. 그다음에 1, 2, 3, 4, 5, 1, 2, 3, 4, 5가 반복돼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했던 게 포스코 퓨처. 유한양행은 기술적 분석도 불가에 포스코 퓨처와 같이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는데 이 정도 급수면 2자 이상 봐야죠. 절반 너무 많으니까 20% 수준을 20만 원 넘기고 16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0% 익절하라. 그리고 다른 제약주를 찾든 2차 전지를 봐라. 개탄 거예요. 끝. 네, 유한양에 개 타셨습니다. 일단은 16만 원 정도 갔을 때는 거기서는 비중을 확 줄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에 와, 20만 원대에 대한 언급도 나왔으니까 순조롭게 수익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화통한 분이, 화통한 종목으로, 화통한 배팅을 하시고, 와, 가져가시네요. 될 땐 또 되네요, 저렇게. 와, 올라가는 대단합니다. 걸 보고.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으신데, 네. 지금 목소리 듣자마자 알았어요. 아, 이분은 진짜 대단하다. 배짱이 있으신 분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세를 따라가는 매매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예. 네, 조목원님. 여기 이토마토 PD 한번 이거 유한양행 한번 봐줘볼래요? 이게 유한양행이 이토마토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제약주잖아요. 작년 11월 달부터 7만 원 돌파 시도 확정형이야. 만나 틀리나 가보면 알아요. 하면서부터 유한양행이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여기가 작년 8월, 지난 8월 23일 날 이거 미스터 진단에서 시청자 공약하면서 아주 소심하게 15만 원 본다고 했던 바로 그 주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20자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이 저렇게 가면은 아마도 다른 제약주들도 데리고 갈 확률이 있거든요. 다만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지난 명절 때 선물을 드렸지만은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한미약품이든 동화 ST든 HK 이노엔이든 그렇게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관심 있게 봐야지 이미 유한양행처럼 같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제약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진심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주는 무궁무진한 주식이 아직도 많다. 다만 바닥권 탈출형이거나 좀 구찌가 있는데 덜 올라간 하다못해 SK 바이오팜을 하든지 그런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이미 저점에서 두 배, 다섯 배, 열 배 올라간 주식은 안 됩니다. 네, 요까지 아주 그냥 끝을 보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플러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한마디 좀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네. 이제 꼭 기억해 두시죠. 좋습니다. 자, 지금 멤버가, 2200. 네, 좋아요. 뭐 아주 무난하게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자, 1부가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 더 봐야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한가 가자, 상가자님께서 네. 나노신소재 올려주셨어요. 네. 근데 사셨던 가격이 딱 사고 나서 이제 더 내려가 버리는. 12만 원에 사셨는데 8만 원 됐고요. 지금 20%라서 이거를 보시기에도 단기로 뭔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중기하고 장기 전략은 어떠신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회복 가능할지. 생각해보죠. 자, 전문가님, 나노신소재, 이거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리죠? 네, 이것도 두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나노신소재는 센소재, 신소재, 신소재,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쪽 내가 저쪽 종목 중에 되게 좋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고요. 이게 우리가 일봉 차트를 놓고 보면 죽어 있는 거고, 힘이 빠져가지고 잘못하다가는 낭떨어지기로 보이는 차트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킨 주식이 나락으로 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다만 2차전지 섹터 자체가
네,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2차 전지도 금리나 수혜주입니다. 금리나 수혜주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은행주나 뭐 저런 거보다 훨씬 더 수혜가 확실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예요. 다만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는 예봉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 2차 전지 뭐가 안 되는데 why not? 왜 안 되는데 심리가 꺾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심리 회복이 중요해요. 근데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다 아작나가지고서 내일 모레 저세상가게 생긴 걸로 보이잖아요. 2차 전지에 나쁜 기사를 내는 자들은 그걸 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네, 딱 요까지만 얘기하고. 자, 주봉, 월봉 보세요. 자, 주가가 10만원 위에 있다가 20만원을 찍었던 주식이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10만원을 깼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져요? 가격 법칙상. 8만원, 7만 5천원이요. 여기가 바닥이요. 근데 이분은 12만원에 어설픈 가격에서 20%를 사버리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수 드릴게. 이거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10%를 더 사셔도 돼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치가 12만원이에요. 기술적으로 죽어도 거기까지는 올라갔다 죽는 패턴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좀 더 사시고 그냥 12만원에 팔아도 수술되고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만간에 움직일 타이밍도 된 거예요. 기술적으로. 요렇게 갔잖아요. 요렇게 됐어요. 이거 뭐 직간 직계 빠져봤자 절호의 매수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 정도면은 이거 사진 찍어 놓고 있으셔도 됩니다. 나노 신소재.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보인다. 기술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 월봉을 보면 여기가 바닥이다. 여력이 된다면 10% 추가 매수하셔서 나머지는 이거 앵커나 유창호 앵커가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끝. 네, 2차 전지도 금리나의 수혜주다. 그렇죠. 맞아요. 언제까지 바이오만 얘기할 겁니까? 그러게 맞아요. 금리나 수혜주 말해 완성차도 예, 그쪽이고. 맞아요. 금리나 수혜주인데 어쨌든 사셨던 가격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만 원이 지금 한계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약간 단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약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어떨까? 지금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가지고 수익으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스터 진단 1부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가죠? 그러게요. 꽉꽉 채워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쉬시고요. 잠시 후 2부에도 많은 이야기들 저희가 담아서 올 테니까, 준비할 테니까요. 잠깐 있다가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